자신감 하나로 철없이 시작했다가 오픈 두 달도 안 됐지만 적자만 천만 원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아직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사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와봤어요. 항상 안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좀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릴까봐 마스크는 살짝 내렸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한 고민이나 매출 고민, 그런 좀 어려움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려고 저한테 메일을 주고 계신데, 제가 답장을 다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아, 이게 걸으면서 촬영하니까 숨차네. 메일을 다 답장을 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일단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일 주신 분들의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상권이라든지 매장 크기, 그런 다양한 그런 여건들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 저한테 메일 주신 분에게 답장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남대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맞춰볼게. 저는 지금 남대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다 하나하나 답장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끔씩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간혹 올리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제가 힘들어서 앉아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보내주신 분 메일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금년 4월 1일에 카페를 오픈한 22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부러운 나이인데요. 주변에 뜯어 말렸지만 자신감 하나로 철없이 시작했다가 매출이 예상보다 10분의 1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픈 두 달도 안 됐지만 적자만 천만 원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지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많은 힘이 되었지만 아직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메뉴 개발도 좋지만 마케팅이나 고객 유치에 대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결국은 카페를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계신 거죠. 4월에 오픈하셨으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힘들 때 오픈하셨네요. 지금이 6월이니까 딱 두 달 됐는데 벌써 적자가 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권도 임대료나 이런 것도 꽤 비싼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고객을 유치한다는 거, 손님을 내 가게로 오게 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이제 내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카페를 오픈을 하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와 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길부터 만나세요. 손님이 내 가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손님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를 써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내 가게로 오게끔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가게로 와주신 손님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페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카페 마케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를 하면서 어떻게 손님들이 내 카페를
제 가게를 오게끔 했는지에 대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아니시더라도 얘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는 오피스 상권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오피스 상권의 특성상 손님들이 거의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뭐 카페를 가실 때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뭐 검색해서 찾아가시거나 멀리 가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사무실 근처에 있는, 걸어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카페 중에서 한 군데를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광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케팅, 손님이 계속 내 가게를 찾게끔 할 수 있는 건 바로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입소문이 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국은 매일매일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 드시는 직장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의 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에서는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강력해요. 왜냐면 한 분이 음료를 드시고 만족을 하시면 그 다음번에는 혼자 안 오시고 동료를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동료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분들이 또 만족을 하면 그 팀 전체 사람들이 이 제 카페를 이용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다 보면 이제 옆팀 사람들 또 다른 팀 사람들도 이제 제 카페를 한 번쯤은 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 전체적으로 저 카페는 맛있는 카페다 라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약속 장소에 다 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는 제가 미팅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온 곳이 여기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서울역이 안 보이네. 서울역이 안 보이는데 바로 이 건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클래스 101의 강의를 정식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까워서 제가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어떠한 강의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미팅 약속이 있어서 이곳 서울역에 왔어요. 그럼 제가 미팅을 갔다 오고 나서 아까 했던 얘기는 마저 할게요. 가시죠. 네, 여러분 미팅을 끝내고 지금 나왔습니다. 미팅을 끝내고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되게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마케팅은 결국은 입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특히나 요새는 SNS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카페를 성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맛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잘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좀 힘들죠. 저처럼 입소문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전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돈을 못 벌어도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SNS를 통해서 금방 자리를 잡고 금방 유명해지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상권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오피스 상권이고 매일같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입소문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간혹가다 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시내 상권이나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입소문만으로는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 데선 관광지에 가서는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SNS,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같은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SNS가 조금 맹점이 있어요. SNS로 홍보를 해서 반짝해서 손님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게 주변에 또 새로 카페가 생기고 거기서 또 SNS를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저희 직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직원이 지금 카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쉬는 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카페를 발견을 하고 거길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좀 멀어서 왕복 4시간이 걸렸대요. 저한테도 가기 전에 그 카페의 블로그를 보여주는데 저도 보니까 카페가 정말 너무 이쁘고 음료도 너무 맛있게 보여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카페였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서 두 잔을 먹어봤는데 두 잔 다 끝까지 먹기가 힘들 정도로 맛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SNS에서 보고 가보고 싶은 카페여서 가봤지만 두 번 다시 이 친구는 그 카페를 안 가겠죠. 저도 물론 그 얘기를 듣고 그 카페를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이 오는 건 오히려 재앙입니다. 저희 직원이 갔던 그 카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서 만족을 못하면 그 손님은 두 번 다시 그 카페를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맛에 자신이 없을 때는 손님이 오는 거를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죠. 홍보를 해서 100명, 200명을 오게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소문이 긍정적인 입소문도 있는데 부정적인 입소문도 있어요. 저희 직원이 와서 그 카페가 되게 실망이었다, 맛이 없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저도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저도 그 카페가 얘기에 나왔을 때 거기 맛없다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입소문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소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손님을 모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언제 홍보를 하느냐. 그렇다고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오고 손님들이 내 가게를 찾아올 텐데 언제 홍보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한테 메일을 주신 저희 구독자분도 지금 손님이 좀 적어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분의 손님이 오더라도 그분이 제 방문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 분의 손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면 또 100명의 손님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의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이 와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손님을 한 분이라도 내 가게로 오게 하는 거, 무슨 마케팅이나 그런 고객 유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찾아주시는 그 한 분의 고객이라도 만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께는 적당한 답이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고객 모집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하셔라. 일단 커피 맛에 메뉴에 더 힘을 쏟으셔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적더라도 그분들이 내일 또 모레 또 방문을 하실 수 있게끔 그만큼 만족을 주시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있는 거하고 알리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맛이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맛이 있으면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들이 오시는데 맛이 없다면 시간은 남의 편입니다. 아무리 내가 홍보를 해도 손님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카페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또 특히나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참 깝깝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시고 지금 얼마나 한 분 한 분 카페를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그 한 분 한 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일 또 우리 카페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22살 구독자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카페를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이것을 업으로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살이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22살이면 아주 길게 봐야 될 나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않고 또는 한 달, 두 달 손님이 막 몰려오게끔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보다는 10년 동안 또는 내가 20년 동안 카페를 하실 거라고 길게 보시고 본질적으로 실력을 키우시고 메뉴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더 롱런하고 더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주소 없지만 보내주신 메일에 답장하는 겸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정답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일을 주시고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영상을 찍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도 영상을 쭉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제 미팅이 끝나고 그래서 퇴근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되게 좀 걸으면서 찍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막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음량이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서 좀 불안해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